예, 1.5책의 5.5 if입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if는 이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것과 상당히 뭐 비슷합니다. 다를 게 전혀 없죠. 여러분 밑에 코드로 볼까요? 마찬가지 이고 if else 그리고 또 if else if else 뭐 이거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죠. 그리고 if 아 이게 좀 상당히 재밌죠. let x equal 5도 있고 let x equal 이만큼 있는데 이게 뭘까 싶잖아요. 이걸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죠. 보면은 보시면은 y let y equal 돼 있고 나머지 if 돼 있잖아요. 따라서 여기서 if 지금 블록으로 지정된 부분만큼이 expression이란 말이죠. 그죠? if 제를 우리가 expression으로 쓰는 경우는 뭐 다이나믹 랭귀지 이전에 다른 언어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특성입니다. 근데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죠. if 제는 값을 리턴하는 expression이라는 거. 그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.